사도행전 9장.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커스의 여러 회당에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 돌을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닥치는 대로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르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 비쳤습니다. 사울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소리가 누려시 들렸습니다. 사울은 주님은 누구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과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므로 깜짝 놀라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의 손을 잡고 다마스커스로 데려갔습니다.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으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다마스커스에 아나니아라는 어떤 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고든길이라고 하는 거리로 가거라. 그리고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소 사람을 찾아라. 그가 지금 거기서 기도하고 있다. 그가 환상 속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 자신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 사람에 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대제사장들에게서 주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갈 수 있는 권한을 받아가지고 이곳에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그는 이방 사람들과 여러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된 나의 도구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다. 아나니아는 그곳을 떠나 사울이 있는 집으로 가서 사울에게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사울 형제여 그대가 이리로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주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대의 시력을 다시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자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일어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음식을 먹고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커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는 곧바로 회당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가 이곳에 온 것도 제자들을 붙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므로 다마스커스에 사는 유대인들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난 뒤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들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어느 날밤 사울의 제자들이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벽에 난 구멍을 통해 그를 성 밖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의 지하들과 어울리려 했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모두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로 갔습니다.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것과 주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과 사울이 다마스커스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사울은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과 이야기도 하고 논쟁을 벌이기도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형제들이 이 사실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려갔다가 다시 다소로 보냈습니다. 그러는 동안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평화를 되찾았으며 터전을 든든하게 잡았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두려워하며 성령의 위로를 받아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여러 지방을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애니아는 중풍에 걸려 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아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 주실 거요.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애니아가 곧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루다와 사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요빠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그리스어로 하면 도르가인데 그 뜻은 사슴입니다. 다비다는 언제나 착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힘썼습니다. 베드로가 루타에 머물고 있는 동안 다비다가 병이 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다비다의 시신을 씻어 다락방에 두었습니다. 루타는 요바에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요바에 사는 제자들이 베드로가 루타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어 속히 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요바로 갔습니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자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과부들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살아 있을 때 만든 여러 옷가지들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을 모두 내보낸 뒤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신을 향해 몸을 돌려 "다비다여 일어나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비다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더니 일어나 앉았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다비다를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소식이 요빠 전체에 알려지자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요빠에 있는 여러 날 동안 가죽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서 묵었습니다.